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은 7개 시군에 걸친 연속 유산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특히 경북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경남과 경북, 전북 등 광역단체 세 곳, 7개 시군에 분포한 연속 유산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협약은 연속 유산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고분군 관리를 총괄할 통합기구 설립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나온 용역 결과에는 통합기구 조직 구성과 함께 김해시를 최적지로 하는 입지까지 담겼습니다. 이 결과에 경북도 의회와 고령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었을 뿐더러 평가 지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 영역에서 고분군과 무관한 인구 규모, 지방세, 재정 자립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결과는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왜곡된 연구 영역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앞선 지표들보다는 유산의 분포수, 고분군의 숫자나 면적들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고령군은 통합관리기구 운영 주체와 설립 장소 등은 가야 고분군이 걸쳐 있는 지자체 10곳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지난 2018년 협약했다고 강조합니다. 용역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향후 고령군은 국가유산청을 방문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가야 고분군의 대표 유산인 고린지산동에 있는 우리 지역에 통합관리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야 고분군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 설립 위치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이른 시일 안에 지자체와 함께 관련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